결론은 쇠구슬을 던진 건 깨질만 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사이버트럭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동차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앨런 머스크가 그걸 발표하는 발표 현장에서 테슬라 유리창이 아머드 글라스였나요? Nope. 그 글라스가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쇠구슬을 던졌는데 쇠구슬에 의해서 유리가 깨졌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게 왜 깨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배웠던 물리법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정말 깨질 수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mm 총알이 뚫는 충격량보다 쇠구슬을 던졌을 때 충격량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그 아주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잠깐 계산을 좀 해보면요. 일단 먼저 그 쇠구슬을 가지고 그걸 던지기 전에 쇠구슬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유리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실험을 먼저 했었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쇠구슬을 처음에 이제 낮은 데서 떨어뜨리다 점점 높은 데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떨어뜨렸을 때도 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높이가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3m에서 5m 사이 정도가 돼 보였어요.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게 낙하됐을 때 유리판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총알이 날아가서 가해지는 충격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슬을 그 디자인 팀장인가요? 그 사람이 던졌을 때 그 쇠구슬이 던졌을 때 가해지는 충격량을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낙하하는 걸 한번 보죠. 낙하하는 거를 대략 제가 보기에는 뭐 계산하기 편하게 5m라고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물리 공식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 다 생략하자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높이가 h라고 놨을 때 2분의 1 g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낙하되는 자유 낙하하는 물질에 대한 높이 계산 공식인데요.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예요. 중력가속도는 9.800 뭐뭐뭐뭐 해서 막 이렇게 소수점으로 내려가는데 보통 물리학에서는 이럴 때 계산하기 좋게 10이라고 놉니다. 뭐 차이가 아주 저기 크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T는 떨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 동안 떨어지는가. 동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1초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요게 5m라고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의 낙하 속도는 1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낙하 시간은 1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질량 있죠. 질량 곱하기 운동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운동량은 뭐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러면 요걸 다시 풀어보면 질량의 제곱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낙하되는 것의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해지는 중력은 10m per sec 제곱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는 시간은 1초 동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속도를 구하면 여기다가 이걸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가속도 곱하기 속
시간은 속도가 돼요. 0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건 좀 원래는 뭐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그냥 그렇게 간단히 이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낙하되는 요 지점에서의 속도는 대략 10m per sec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보죠. 그러면 질량 제곱 곱하기 10m per sec가 됩니다. 그럼 임팩트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그러면 질량은 얼마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쇄구슬을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지름이 한 5cm 정도 돼 보여서 지름이 5cm짜리 쇄구슬의 무게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 500g 정도가 되더라고요. 500g은 0.5kg이 되고요.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 5525 해서 0.25kg 곱하기 10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 값은 뭐죠? 2.5kg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충격량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2.5kg 퍼 미터 요거를 기준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총알을 한번 볼게요. 총알에서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 9mm 권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9mm 권총의 총알, 총탄알의 무게는 8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총알이 날아갈 때 총구에서 나가는 속도는 400m per sec예요. 1초에 400m가 날아가는 속도로 날아가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계산한 공식을 다시 가져오면 질량은 8g이니까 다시 말해서 0.00g, 0.8kg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88에 64에다가 공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100g, 1000g 맞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00064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곱하기 이게 피간이죠, 속도죠. 속도는 400m per sec. 400이면 공 두 개를 빼면 공 두 개가 날아가니까 0.0064가 나오고요. 0.0064 곱하기 4, 4416, 46에 24. 그럼 2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충격량은 0.0256 뭐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2.5km per sec가 낙하됐을 때의 힘인데 총알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로 총알보다도 훨씬 강한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유리판이 견뎠어요. 그러면 던지는 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공을 던지는 거. 던지는 거는 일단 50mm의 쇄구슬을 사용했죠. 5cm 정도. 50mm의 쇄구슬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얘의 무게는 500g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얘는 0.5kg이 돼요. 그리고 얘를 손으로 던졌잖아요. 손으로 던지는 힘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던지는 게 다르니까. 근데 야구 선수들이 보통 던질 때 100km로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100에서 120km. 그리고 일반인들이 던졌을 때 한 80km 정도까지는 던질 수 있대요. 그런데 80km로 설정을 하면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세게 던진 것 같지 전력을 다해서 던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럼 우리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로 볼까요? 20km per sec. 20은 좀 너무 약한가? 던질 때? 뭐 그냥 일반 던지는 거에 반, 40 정도로 잡죠. 80 정도 던질 수 있으니까 40km per sec로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누게 돼요. 40, 10km 아워죠, 아워. 그러면 40km 퍼 아워니까 곱하기 이때 아워를 아워는 3600초죠. 3600초. 그 다음에 킬로미터는 1000m니까 이걸 계산하면 쭉쭉 이 되고, 그 다음에 40, 그리고 되면 그러면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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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 144m가 날아가네요. 오, 상당히 계산 맞네. 오, 많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네. 다시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죠. 뭔가 계산이 이상해서 보니까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 이거를 풀어보면 40km 더 나오면 40 곱하기 1000m 더 나오는 3600 초과 되죠. 그러면 슉슉 날리고요. 400 나누기 36이 되죠. 그럼 계산기를 좀 쓰면 400 나누기 36 그러면 11.11111이 되네요. 요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미터 퍼 세크. 그러면 다시 충격량을 보자고요. 임팩트. 질량은 우리 아까 구했죠? 아까 구했네? 질량. 이거는? 분율 탄환이었고. 질량 제곱 곱하기 V 속도예요. 질량은 0.5니까 0.25kg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속도는 11.11111 미터 퍼 세크가 돼요. 그러면 다시 요거를 곱하면요. 0.25 곱하기 11.111 하면 2.777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숫자들을 한번 모아 볼까요? 처음에 계산했던 거는 2.5 킬로미터 퍼고요. 그 다음에 총알은 0.0256km per hour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쇠구슬을 던진 거는 2.77km per hour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숫자의 차이가 좀 보이죠? 자유낙하에선 버텼어요. 2.5km. 근데 여기서 아마 우리가 계산을 좀 과장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낮은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2.5보다. 왜냐하면 우리 높이를 5m로 산정하고 계산했죠. 근데 5m보다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죠? 중력가 속도로 9.8인데 지금 10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총알은 생각보다 질량이 작아서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충격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0.0256kg per meter per sec가 돼요. 그리고 쇄구슬은 2.77이 나오는 거예요. 던지기라는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쇠구슬 던지기가 지금 현재 강한 충격량이 가해진 건 맞아요. 유리에. 그래서 유리가 깨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여기엔 변수가 좀 있어요. 뭐냐면 9mm 탄환이 앞부분은 뾰족하죠. 그래서 면적. 처음 충격이 가해지는 면적이 좁아요. 그런데 쇠구슬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쇠구슬도 구 형태거든요. 구 형태다 보니까 실제로 공이 유리판, 완전히 평평한 구리 평면에 받는 그 초기 표면 면적은 실제로는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충격받는 충격량은 엄청나게 커요. 이게 바로 이것의 함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쇠구슬 던지기가 총알보다 훨씬 큰 충격이 가해진다. 뭐 훨씬 큰 정도가 아니네요. 이 정도면은 하나, 둘,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충격량으로 치면. 그러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물리 상식을 가지고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엔 엄청나게 많은 허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격량은 분명히 무거운 쇠구슬이 크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계산을 시작했던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했지만 계산은 신경 쓰지 말고요. 결론은 쇠구슬을 던진 건 깨질만 했다. 뭐 물론 그 인터넷에서 그 다음날 던져가지고 깨지지 않았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뭐 페이스북에서 공개하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더잘 다듬고 뭐 미리 충격이나 이런 거 대비했고 자유낙하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약하게 던졌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이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사이버트럭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호감이 많이 갑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3년 후쯤에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여러가지 면에서 혁신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아마 테슬라가 아니었으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동차의 역사에서 한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도 앞당기는 아주 혁신적인 발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네, 또 재밌는 게 있으면 또다시 이 자동차 혹은 뭐 다른 거라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